안녕하십니까. 우경 벗구 비우경 제 73회차 서기일권입니다. 오늘은 제 16 악행품의 7장에 14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록 물방울물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커다란 일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요. 또 남의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요, 항상 행복하리라는 생각인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수만이라고 하는 한 아라한에게 남쪽의 산에 탑과 절을 세우게 하시자 아라한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탑을 돌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그 산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아라한들을 중을 내어서 탑을 만들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하다가 어느 날 산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한꺼번에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 탑을 만들었던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자 옛날 원숭이 몸에를 은혜를 갚게 오라면서 신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내려가게 됐죠. 근데 그 산에는 500명의 바라문이 있었어요. 바라문들이 빌고 기도를 하자 그 모습을 본 신들이 그렇게는 백겁이 지나도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기사굴산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느니만 못할 것이다 하여서 부처님을 찾아가서는 그 신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저희들은 전생에 어떤 죄가 있었기에 원숭이 몸을 받게 되었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거기에는 인연이 있는 것이요. 오랜 옛날 젊은 바람은 500여 명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구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문이 산 위에 있는 절을 수리하려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그 500명 바라문들이 저 사문에 오르내림 마치 원숭이와 같구나 라고 하면서 놀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산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바라문들이 결국 모두 물에 휩쓸려 죽었는데 그때 물을 짓던 사문이 바로 지금의 나요. 원숭이들이 바로 그 500 바라문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부처님은 개송을 하셨어요. 격인 득격 행원 득원이요. 매인 득매 신호 득론이라. 남을 때리면 나도 때림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는 것이요. 남을 꾸짖으면 나도 꾸짖음을 받고 남에게 성을 내면 나도 성냄을 받나니 세인 무문 불지정법이요 생차수소 하의 위약이라. 세상 사람들은 들어 아는 것이 없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를 살겠다고 어찌 나쁜 일을 하는 것인가. 막경 소학 이위 모항이요 수재수미 정령 되기라. 범죄 충만 종서적성이라.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그만 악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비록 물방울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그릇 채우게 되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것도 작은 죄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오. 막경소선 이위무복이오. 수적숨이 점령되기라. 범복충만 종섬섬적이라. 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그만 선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비록 물방울물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일세. 부사 위행 호지의학이오. 각자 위신 종불패망이라. 대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제각기 제 몸을 위하는 것이니 그 업은 끝내 없어지지 않나니 호치이지사 자이위가요. 월취피자 인역물진이라. 남의 것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것을 모두 아사 올 때에 남도 또한 나의 것 모두 아사 가나니 약불 즉시 여구 우요. 죄제 음사 여의 복화니라. 금방 짜낸 소젖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악의 과보 역시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치 재에 덮여 있는 저 불씨와 같아 죄는 숨어서 언제나 엿보고 있나니라. 희소 위약 이제 신행이요. 호흡수보 수행 죄지라. 실없는 장난과 비웃음도 악이 되나니 이미 그것을 몸으로 행했다가 물부짖으며 그 과보 받게 되었으니 그 행한 업을 따라 죄가 오기 때문일세 하였는데 장로 개경에서는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숲속에 사는 사람이거라. 누더기 옷을 걸치더라도 흡족된 사람이거라. 앉아서 좌선하며 오랫동안 눕지 않는 사람이거라. 늘 오염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거라. 이렇게 그대는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마음 다스리를 기원 드리면서요. 복구경 복구 비유경 제7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